보자, 보자. 이용대 씨 출판 기획서가 제일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아이 아빠가 되셨어요. 오! 이야. 축하 박수부터 보내줘야 돼요. 이거 꿈꾸셨어? 이용대 씨가 나온 날 아주 제일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인터넷 기사에 얼마 전에 봤더니 이용대 슈퍼맨 출연 가능성 뭐 이런 게 뜬 게 있어요. 예능에서 섭외가 되게 많이 왔는데 다 제치고 지금 냄비 받침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 뭔 생각으로 여기 출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좀 좋은 책을 만들어주고 싶고 취지가 좋아서 또 참여하게 됐고요. 이게 네. 자꾸 이게 자꾸 손을 잡는 게 어색하니까. 저 대리미도 채 안 없나? 네. 되게 어색한데. 아니 뭐 설날 때 스텝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뭐 그냥 어울린다 어울린다. 그럼 책 제목은 내 생의 마지막 연애. 자, 네, 네. 자, 네, 네. 제 마지막 연애 상대인 딸을 위한 책을 한번 마지막에 정말 연애하듯이 한번 시작을 하게 됐고. 저는 본격 멜로물인 줄 알았어요. 아기에게 뭐 무엇인가 선물해주고 싶어서. 멋있다. 네. 한번. 완전 초보 아빠. 거봐, 아직 지금 웃고 있잖아. 네. 이용대 선수 다음이 저니까. 저는 이제 1년 돌 조금 지났는데, 이제 네. 지금 15개월. 딸. 예, 네, 딸이. 저는 이제 12살. 12살 돼서. 딸. 제일 선배님. 네. 이거 말한 나이. 이거 선배님. 내리 딸이 이제 나중에 되면 지금은 이제 갓 태어나서 듣지도 못하고 그럴 때이지만 사춘기가 오고 정말 힘들 때 또 기쁠 때 꺼내서 보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해서 너무 멋있어. 책 네. 만드는 목적이 굉장히 훈훈하네요. 저와는 다르게. 아 저렇게도 내야 되는구나. 되게 핵심 내용. 네. 사랑. 네 사랑. 이야 난 대놓고 돈이었는데. 와, 사랑. 미안하지 마, 정말 쓰레기다. 아, 난 돈이었는데. 아, 너무 네, 태어났더니 아빠가 이용대야. 아, 네,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입니다. 이러면 안 되나? 안녕하세요, 이용대입니다. 이러면. 안녕하세요, 이용대입니다. 정말 잘생기셨네요. 연예인 보는 것보다 더 신기해요, 저희는. 많이 보시는데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보셨을 때? 되게 좋은 취지로 하는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애기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뭐 컨셉이나 취지 이런 거는 이제 팀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단지 이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방해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네, 항상 네. 어필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맞춰야죠. 네. 아 근데 어떻게 촬영을? 그거를 이제 듣고 싶어서 네. 이제 네. 뵙고 싶다고. 편하게 찍으시면. 누구야? 아, 아 이렇게 여기가 카메라 있구나. 머리가 머리도 안 보고 지금 촬영을. 근데 이거 두고 내가 촬영할 수 있을까? 많이 발라야지 살 많이 좋아지게 먹고 아빠 트림도 시켜주세요. 근데 이제 끊어봐. 왜? 그러니까. 끊으면 내가 먹여야 되잖아. 찍히는 게 되게 이렇게 넓게 찍힌다. 작은데 그지? 와. 얼굴 잘 나가 이거. 다 찍히는 거야. 그래? 다 찍히고 있어. 나 이거 안 쓰지.
애비나 카메라 여기 붙여줄까? 안녕. 어? 아 그때 정말 느낌은 아 정말 내 얘기가 맞나? 좀 진짜 내 얘기가 맞나? 그 이제 갓 태어난 얘기라서 피도 묻어있고 하니까 그래도 너무 좀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자 앞에 빨리 이거 반반해서 한 다음에 티부터 입고. 난 이런 거 잘 못해. 잘하는 게 뭔데 그럼? 얘는 보이는 게 분명해. 봐봐 이러고 있으면 때릴 수도 있어. 얘네 볼까? 어 봐봐. 진짜. 어? 아, 보인다 이거 봐봐 집 안 하다가. 오빠 얼굴 조각 같이 나. 원래 조각 아니야 나. 아. 조용히 하래. 입대요 입 예빈아 입. 아내분 만나신 지가 몇 년? 네 6년 정도. 네, 6년 됐습니다. 아내의 어떤 면에 반하셨어요? 수미 성격이 보시다시피 되게 활발해요. 항상 심심할 겨를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도 잘해주고. 지금도 되게 힘들어 하는데 임신을 하면서 여자의 몸이 이제 좀 변화가 계속 되잖아요. 살이 많이 찌고 젊었을 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지금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살이 되게 많이 쪘어요. 한 25kg 정도가 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부종도 그렇고 잠도 제대로 한 시간 이상 못 자고 그런 가정도 이제 같이 있었고 그리고 또 출산할 때 이제 같이 옆에 있었거든요. 저를 되게 지켜주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옆에서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아침에는 웬만하면 애기 때문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저는 아침을 거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나갈 때마다 뭐라도 챙겨주려고 하고 운동 끝나고 왔을 때는 또 잘 먹어야 된다고 또 맛있는 것도 잘 해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고마운 것 같아요. 애기 찍는 거야? 응, 너도 찍는데? 잘 나와, 잘 나와. 진짜? 나 너무 이뻐? 예빈아 너무 행복해. 이 책을 왜 만드는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 기획 의도. 우리 딸이 나중에 커서 우리에게 예빈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사춘기 때 보여주고 정신 차리라고. 나는 예빈이한테 연애 편지처럼 썼으면 좋겠어. 연애 편지? 응. 오빠 우리 군대 오빠 이번에 사주 갔을 때 오빠 나한테 편지 써줬잖아. 응, 그렇게. 딸에게 편지. 나 진짜. 아 막 얘기해 보라며 지금 일단. 네? 아니 잘. 너 도와줘. 네. 마지막 날에 진짜 마지막 날에 오빠 이제 밖에서 연애하면 아웃풋에 나와요. 그리고 오빠는 아기가 컸을 때 언제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 뭐 사춘기도 있잖아 솔직히. 그럴 때? 사춘기라면? 그때 해주고 싶은 거?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그런 것도 늦게?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된다. 어떤 남자 만나고 싶으면 좋겠는데. 이게 돼? 예빈이가 남자친구야 이러고 남자 애기 데려오면 어떡할 거야? 사전에 차단해야지. 어떻게? 난 20살까지 남자친구를 못 만난다. 통금식은 정이 나네. 아, 답답해. 배드민턴 하는 게 쉬워요? 애기 보는 게 쉬워요? 배드민턴 하는 게 훨씬 쉬워. 배드민턴 하는 게? 훨씬 쉬워? 아빠들이 정말 이렇게 책을 써주잖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냥 일기를 써주는 거지. 오빠도 아빠가 되고 나서 모든 게 다 어색하잖아. 나도 그치, 그렇고 달라진 것들. 우리처럼 초보 엄마 아빠들이 또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 우리가 널 처음 만났을 때. 처음 태어났을 때? 기억나? 나지. 나 대추 잘랐는데. 대추 잘랐다는 줄 알았어. 대추를 왜 대추를 왜 잘라. 그게 이상한가 봐. 예빈이를 처음 만났을 때. 예빈이가 처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아직도 생생하다. 처음 애기 울음소리가 났을 때 정말 뭉클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어. 탯줄을 아빠가 잘랐는데 그때도 정말 내 딸이 맞는지 믿기지가 않았어. 이거 반성문이야? 아, 형님 괜찮지 않나? 그래서 나는 저 이용대 선수의 이런 그 출판 기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한 살부터 5살까지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딸도 어릴 때 과음들이 가고 다 했는데 물어보니까 전혀 몰라. 아, 괜히 데리고 왔구나. 특별하게 잘해줄 필요가 없구나. 5살까지는 5세까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오늘 잘나오신거 탯줄 꺼내주고 이런 거는 완전 감동이잖아.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요? 우리 세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희열 씨는 어떻게? 저는 들어가서 제가 직접 끊었죠. 아,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디스카운트가 좀 됩니까? 직접 끊으면요. 제가 끊어가지고. 너 그렇지 마. 저는 그 원래 미리 사인을 해요. 탯줄을 아빠가 직접 끊을 건지에 대한 그 사인을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어. 전 안 하겠다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 10개월을 함께했던 끈인데 드디어 나왔구나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옆에 간호사랑 의사 선생님이 그때 물어봤던 거 아무 상관도 없이 자 아버님 아버님 그러고 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거기서 그 상황을 이제 안 되죠. 아니, 저 제가 지금 아이가 아버님 뭐 하세요. 자 축하드립니다. 아니 저도 울돌소리 아버님 내가 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런 말할 상황이 안 되고 그런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되게 그러면 빨리 잘라줘야 이게 다 끝나는 상황이니까. 야.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딸에게 주는 삶의 지침서 같은 게 또 되잖아요. 근데 그걸 딸이 집에 어쩌다 있을 때 했던 잔소리를 책에서까지 그 책으로 남겨서 아빠가 없을 때도 내가 이걸 읽어야 되나? 통제서 뭐 이런 거. 트와이스는 아빠가 이런 책 선물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 딸 입장에서 별로 반갑지 않은데. 아니, 제일 많이 말도 안 돼! 화들짝 놀랐어요. 부모 입장 봐. 그러면 저 인기가 적어야겠다, 제 인기. 아니, 다 키워놓으니까 말이야. 이제 와서 그러면 돼! 네. 막 어렸을 때 좋은 기억이나 충격적이었던 그런 기억은 갈 수 있는데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기억은 잘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사진이랑 그렇게 같이 해주면은 컸을 때 보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사춘기 때 읽으면은 좀 깝깝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철 들고 나면은 눈물 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다현 씨. 찾을 때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주의를 꼭 넣어야겠다. 사춘기 전까지는 절대 구독을 못 하네. 사춘기 금지! 트와이스가 안 나왔으면 그냥 다 훈훈하게 와, 멋있겠다 하고 끝났을 텐데. 이 책의 어떤 그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할 뻔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저 책의 예상 독자가 신생아 아빠가 아니고 40대 이상의 아빠들. 뭔가 딸과 서먹서먹 괜히 아빠들이 볼 것 같아. 뭔가 가족들한테 밀림받고. 저는 커서 그런 게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연애사가 궁금해가지고. 네. 엄마가, 그 아빠가 연애할 때 엄마한테 편지 써준 걸 모으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커서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은데요? 네.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갑자기 너무 잘하신 거 아니에요?